안녕하세요. 오늘은 HLB의 신용등급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신용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는 왜 하는 걸까요?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줘도 될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돈을 빌려준다면 얼마나 리스크가 있어서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신용평가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무디스, 각종 회사들에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 채권 이자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서브프라임 때도 이게 사실은 썬금사가도 다 섞여 있어가지고 CM, CDO 막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신용평가사들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왜냐? 이 신용등급이 A가 아닌데 주고 막 그렇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정의를 보면은 차입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뭐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신용 상태 및 재무 상태를 조직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A 등급, B 등급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건데 평가 요소 중에 기업의 영업력, 경영자의 자질, 기술 개발 상황, 재무 구조 등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을 궁극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기업들이 뭐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가격이 낮고, 채권의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이게 신용평가가 조금, 부채상환 능력이 약간 떨어져요. 그러면 이자 더 받아야 되겠죠.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주고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랑은 살짝 다른 게, 성장성, 수익성에 주식을 두는 중점을 두는 주식 평가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가장 안전한지, 이게 안전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신용 등급이 왜 필요하느냐라는 것은 낮은 자금 조달 코스트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 비용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력이 향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투자 설명서를 오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여기 내려가 보면은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HLB 투자 설명서에 있는데요. 2017년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산일은 다 12월 31일로 돼 있고, 한국 기업 데이터에서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등급이 트리플 A, A부터 D까지 있습니다. 이 D는 뭐 거의 죽었다 보면 되는 거죠. 트리플 A가 제일 높은 거고, 신용 등급을 보니까 BB, BB 마이너스, 그 보통 이상. 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보통 2018년에는 좀 떨어졌어요. 1년 뒤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또 다시 이제 B로 왔습니다. B, BB로 왔기 때문에 보통 이상으로 신용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이고요. 신용 등급이 바이오 기업이라서 마냥 낮을 것 같지만은 보통을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HLB 뭐 유동 비율이랑 여러 가지 재표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생각이라는 것은 바이오 기업이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재무제표 보고. 아무래도 이제 진영 회장님이 은행원이 출신이고 그리고 M&A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신용평가는 뒤에서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5월 21일이거든요. 아침에 두 개가 떴습니다. 공시가 떴는데, 그 전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사항, 4월 10일자 거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에 고객사명 및 계약 제품 공개, 이게 정정 사유가 됐는데 가장 처음에 나온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재 제약사로부터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무려 4천억입니다. 4천억 원이고 4월 9일 날 사실 확인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인딩입니다. 바인딩 계약상 구속력이 있다라고 했고요. 의향서는 MOU라고 하죠. MOU. MOU는 보통 이제 바인딩. 이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에 7천억 원이죠. 7천억 원인데 요게 62% 절반이 넘는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의향서를 체결했다라는 거고, 바뀐 부분은 뭐가 있었나 보면은 계약 상대방을 공개를 했어요. 계약 상대방을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정정 신고를 했고요. 금액은 그대로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그대로고. 바뀐 부분은 이게 바로 그 질병, 중화항체 제품에 대한 임상 및 상업 물량을 3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더. 지금 이전 거랑 바뀐 거는 더 구체적입니다. 회사명도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품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로 이거를 생산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나온 시간을 보면은 11시 48분이죠. 기재정정인데 여기 7시 48분에 나왔습니다. 7시 48분에 이렇게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바로 HLB의 차트입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장 초반부터 갭상을 했죠. 4.49% 시가가 찍혔습니다. 너무 갭이 떠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못 들어가는 분들도 이제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전날의 차트는 보면은 전날에 이렇게 그냥 뭐 별다를 거 없지만 살짝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서 끝났고, 갭이 떠가지고 그 저가는 4.08%, 이렇게 떴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밑으로 떨어져서 매수할 기회를 또 줬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대략 이제 마이너스 1.49%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거래가 되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은 9시 17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3.34%, 시가가 4.49%,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가에 사는 게 가장 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분봉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시간이 이제 11시 48분에 정정이 되면서, 이게 정정이 되면서 회사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게 그 질병 관련된 거였다라는 게 밝혀졌죠. 11시 48분. 여기가 11시 13분에 저점을 찍고요. 48분쯤은 이제 여기죠. 여기서부터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2차 상승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나온 거를 한번 볼게요. 5월 22일자 투자 관련 판단 주요 사항이 나왔는데 1840억. 1840억이 나왔고요. 역시 미국 소재의 제약사라고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바이오 의약품을 3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약 상대방과 계약 기간은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로 2023년 12월 31일 이후로 공개될 예정이라 합니다. 2023년이면은 3년 뒤야, 3년 뒤. 그러니까 거의 이거 다 끝나고서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개발하는 것을 알려지면 안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인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7천억을 벌었었잖아요. 매출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하면은 저번에 절반이죠. 또 하나가 나왔어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는데요. 보면은 계약 금액이 2,8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2,000억이고 지금 게 2,800억이니까 합치면은 대략 5,000억 원이 되죠. 그리고 최근 매출이 7,000억이니까 거기에 매출액이 40%였습니다. 아까 거는 여기 보면은 26%였잖아요. 합치면은 66%죠. 그러니까 저번에 하나 단일한 게 나온 것보다 더 높죠. 매출액 대비 66%가 해당됩니다. 다 합치면 그렇고, 여기는 계약 상대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뭐 트레이딩 서비스 리미티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다 이거 뭐 제약 바이오 회사겠죠.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는 MOU가 아닙니다. 의향서 체결이 아니라 본 계약이에요. 본 계약. 본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작업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아까 것도 뭐 작업 들어가는 거지만은 본 계약이랑 MOU랑은 그 무게감이 살짝 다르죠. 그래서 계약 금액이,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전에 공시가만 나왔습니다. 4월 22일에 공시를 했는데 이 계약 금액에서 2027년까지 이만큼 또 증가된 확정 계약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4월 20일로 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3천억 정도가 됐는데 여기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4월 22일에 바이오펌 유탄생산 계약 의약서를 체결했죠. 그리고서 본 계약이 나온 겁니다. 보니까 금액이 500억 원이에요. 500억 원. 500억 원. 이게 이제 본 계약이 넘어가니까 금액이 어떻게 됐냐? 2,800억 원이 됐습니다. 대략 5배 이상이 됐죠. 5배 이상이 됐고요. 이거는 이때도 이제 본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 및 확정 계약 금액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말대로 늘어났습니다. 계약 기간도 2027년으로 늘어났고요. 금액도 대략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인딩이었고요. 그 다음에 7천만원에 6.91% 해당한 금액이었다. 4월 20일에 나왔던 게 오늘 이제 본 계약으로 확정이 된 거고요. 500억 원이 나왔을 그때 4월 22일을 보면은 여기죠. 여기 살짝 양봉이 나왔던 그리고 살짝 밀렸던 여기죠. 금액이 아무래도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